최근에 난 그 기독교 신문의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뭐 딱 그 몇 마디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칼럼이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배설 창구가 된 듯하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들이 쭉 나오는데요.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등장하는 더 글로리와 수리남,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오징어 게임 등 요즘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드라마의 패턴은 과장하면 기성전 기독교이다. 그게 이제 뭐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 딱 그 읽으면 금방 이제 저는 파악이 되던데요. 사실 저도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인기를 끈 어떤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비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약 중독자가 나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마약 중독자를 이제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 딸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과 또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이 교차되다가 제일 제가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게 한창 이제 지금 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는데 그 담임 목사 딸이 그 교회 지하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저질스러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마약 중독자로 묘사를 해도 전혀 드라마 전개에 지장이 없을 텐데 왜 하필 교회에서 그거를 찍어서 예배 드리는 장면하고 이 담임 목사 딸하고 계속 교차해서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서 그것을 강조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근데 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허구를 하나 집어넣어놨는데 아주 악한 범죄자가 그 지역의 목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탐욕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약을 팔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묘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거기에 왜 목사를 거기다 왜 집어넣느냐. 그 이런 것들이 참 저를 이제 참 마음 아프게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작가들이야 또 감독들이야 가장 중요한 게 시청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비하하고 목사 딸을 등장 마약 중독자로 등장시키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각 교차하면서 그 딸이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너무 막 보기에 마음이 힘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이유는 이렇게 연출했을 때 관객들이 이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는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 칼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요즘은 거의 뭐 교회가 그냥 동네 북이 된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떠올랐는데요. 쭉 이제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그 흐름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이 딱 이제 나오자마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세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느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꾸 어둠의 세상을 지적하니까요.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계속 이제 지적하는 그것 때문에 영접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 대하여도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막 드라마에서 조롱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빛
빛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저는 양심불량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성도들이 또 목사가 조롱당하는 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해서 어두움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은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교회가 지금 더 밝으냐? 내가 보니까 교회가 더 어두운 것 같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작가나 감독들로 하여금 교회를 막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소재로 지금 그 무슨 뭐 유행처럼 그렇게 쓰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이런 현실이 참 고민이 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예배 끝나면요, 저기다 피켓을 준비했으니까 이걸 들고 우리 이제 방송국을 점령하러 갑시다. 방송국에 가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제 모두가 이제 막 이제 그 거기를 점령하면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면은 어차피 다 알고 계셔가지고 뭐 저렇게 왜 말을 하지? 그건 그 다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반응하고 거기에 대하여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발견한 말씀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큰 거를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해요. 이 세상은 인기를 추구하고 이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끗한 그릇인가? 이 거룩한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주로 강조하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속담은요,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걸 뜻하는 거래요. 또 비슷한 속담으로 꿩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그 풀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뭐 악한 방법을 쓰든지 뭐 잔인한 방법을 쓰든지 뭐 가리지 않고 꽁을 잡는 게 이게 목적이야. 이게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불법으로 가든지 뭐 합법으로 가든지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목적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그 대변하는 대표적인 속담들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꿈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이게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고 사십니까?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고 사십니까? 아니 뭐 큰 그릇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가게 내가 돈 벌려고 가게 여는 건데 그 무슨 뭐 양심 따지고 다 따지냐고. 난 돈 버는 게 난 목표야. 불량식품인지 어떠냐고.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감옥에 가고 그러지만, 아, 그래도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감옥 정도로는 안 하지. 적당히 하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부터 고백할게요.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계를 이제 22년 전으로 되돌려서 다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지점에 서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가정한 겁니다. 이 목사, 이제 앞으로 네가 개척하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는 꽁 잡는 게 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다가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막 그냥 막 한 단번에 한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을 위해 가지고 그냥 뭐 절대로 이제 다른 일 못하고,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한 15명 모여서 반지하에서 독립도 안 되고 이런 길이 하나 있다면 너는 어느 길 택할래? 그러면요, 놀라실 거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1번을 택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자립도 안 되는 15명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니, 뭐 악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뭐 구슬러 가지고 10만 명 모이는 길을, 저는 내 본능은 반드시 그걸 택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본능이 제 안에 꿈틀거려요. 지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목회가 뭐 신방 많이 가가지고 뭐 허리 아픈 게 그게 뭐가 힘듭니까? 막 일 많이 해가지고 뭐 지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자면 돼요. 목회해 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이 본능과의 싸우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계속 꿈틀거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용감하게 오픈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그 대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는요, 오늘 이 말씀을 뭐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직시해야 돼요. 저부터가 지금 저를 다 지금 이제 다 고발하고 까발키는 걸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맨날 이런 악인의 어떤 상징으로, 뭐 영화 보면 악한 사람 거의 다 위선자 드러내면 거의 가정예배 드리는 거 나와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 하고 싶은 악한 일 하고, 이런 묘사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물량 공세예요. 하나님께 막 어마어마하게 드리면 뭐 하나님도 이거 보고 뭐 봐주지 않으시겠어? 이런 태도예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막 스케일이 막 어마어마해요. 큰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교정해 주시느냐? 바로 그 다음 8절입니다. 사람아, 저는 종종 이렇게 바꿔 읽기를 원해요. 찬수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가 다 보여줬잖아 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 얘기거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본문으로 말하면 큰 그릇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릇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거 뭐 안 받고는 안 되실걸요? 이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런 걸로서 자꾸 혼란을 겪기보다는 난 네가 깨끗한 그릇이면 좋겠다. 뭐 좀 안 받치면 어떠니? 네 중심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목사 딸이 거기에 주인공 마약 중독자로 등장을 하고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마약이나 팔고 성도들을 노동 착취나 시키려고 모아놓고 이런 걸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 건 우연히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관객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영화 보고 나면 아, 그 영화는 그 하나도 그게 현실성이 없어. 재미 하나도 없더라. 그 크리스찬들이 그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마약을 파느냐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텐데 계속 이런 소재가 나오는 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 과장이죠. 어느 목사들이 그렇게 악한 목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미지화가 되는 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뭐 큰 교회 목사가 뭐 대단하고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언론에 인터뷰 안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자청해서 전화해갖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한 건 두 주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 넘어 꿈 추구하는 그 다섯 교회를 좀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를 다 주시네요. 그래서 이 다섯 교회가 전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그런 일 아니고는 언론 인터뷰 거의 하지 않아요. 자꾸 큰 교회 목사가 자꾸 그렇게 그 자꾸 나오고 하는 그게 이게 자꾸 큰 그릇이 좋은 것처럼 비치지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막 VIP 대접을 받고 막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제가 그렇게 저질이 될까 봐 저는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22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헌금을 한 번도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볼까 하다가도 안 받습니다. 한 번도. 그 왜 안 받는지 아십니까? 이거 자꾸 보다가는 이제 그 다음 장로님 뽑을 때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명단 갖고 제가 이것 갖고 제가 흔들릴까 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뭐 바깥에 세상에서 뭐 얼마나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걸로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기준을 정하면 그래서도 한 번 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어떤 다른 뜻 없습니다. 룰을 공평하게 잡으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적어도 애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천사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애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깨끗한 그릇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 저부터가 지금 저를 다 지금 까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속은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서 그 성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들어앉아가지고 그 홀리 보이스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목소리. 아,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게 좀 아닌데. 이게 더 홀리해야 되는데. 주야! 좀 더 닮아갑니까? 그런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정령화된 목소리 또 뭐 이런 거 하,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 성경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지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또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특징을 따라 이제 그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 라파,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거 강조할 때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또 그런다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따라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만 정리를 해라라고 물으신다면 구약에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거룩이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한 열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가 거룩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거룩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년 뒤, 한 20년 뒤 우리부터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는 영화 감독이 이상하게 그 필요도 없는데 막 교회를 조롱하면은 아이 저건 좀 그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영화가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날을 만들기를 꿈이라도 좀 꾸어보자고요. 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추구할. 그래서 다시는요 뭐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이제 뭐 만 명 좀 더 나가고 이제 교회가 뭐 좀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세상과는 좀 달라. 그 성도들을 만나보면 저는 가끔씩 아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진짜 다르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들어요.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듣습니다. 그날은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상 기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네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는 뭐 천하기도 뭐 10시간 기도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의 길을 추구하던 내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못 가더라도 꿈을 못 잡더라도 나는 잘못된 방법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꿈을 못 잡은 게 막 엄청 자랑이 돼야 돼. 아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대학교 떨어졌잖아. 할렐루야. 아, 나 우리 아들이 컨닝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간증에 좀 이런 거 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간증이 맨날 그 공부도 못한 애가 기도해갖고 대학 갔다는 것밖에 안 하시느냐고요.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죠?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은요 주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 지금 뭐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한 3일 출장 갔는데 그 왜 꼭 행복해야 됩니까? 일하러 갔는데 여기 지금 출장 온 거예요.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꼭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땅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근에 저는요
그 펠리브레이션이라는 그 재밌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아세아 연합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한영 교수님이 만든 그 단어인데요. 그 유래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제 추측에 이게 아마 그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 2학년 딸이 이제 그 좋은 대학교에 대한 목표가 있었나 봅니다. 난 그 학교를 내가 목표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던 2학년 어느 날인데요. 이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F를 받아왔어요.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그 과목이 그 대학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나 보죠. 그래서 F를 받아왔더니 이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인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옆에서 그 교수님이 보니까 막 엄청 울고 계시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물었답니다. 아니 여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딸을 우리가 속였잖아. 우리가 맨날 이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딸이 F를 받아오고 나니까 이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막 예배 시간에 울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집에 갔더니요, 그 애가 이제 입을 덮어 쓰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다는 애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얘 데리고 이제 막 그 강제로 이제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당에 앉자마자 이 교수님이 그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아니? 왜 왔는데요? 펠리브레이드 하러 왔어. 이 펠리브레이션 뭔데요? 그랬더니요, 이게 이제 스펠링 갖고 이 교수님이 이제 워드플레이처럼 한 거예요. 네가 C학점을 받았으면 셀리브레이스 했을 텐데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펠리브레이드 하는 거야. F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로 왔다고 이제 그 유래를 설명을 다 하시면서, 이 교수님도 참 귀하세요. 그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 회개할 게 하나 있다. 그거 사모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동안 네가 정직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성적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내 사과할게. 그런데 지금의 아빠는 이게 진짜 이게 정직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네가 F를 받아왔어도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펠리브레이트 하러 왔어. 그래서 이제 너 성적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기로 해서. 그러고는 약간 모순이에요. 바로 근데 어떡하다 F를 받았니? 이게 참 부모의 한계예요. 관심 없다고 하는데 또 관심이 가요. 어떡하다가 F를 받았니? 그랬더니 그 딸이 참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클링 페이퍼가 돌았대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애들이 그거 보고 다 베끼고 뭐 무시하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한테도 왔대, 이 딸한테도. 그 이 딸이 하는 말이 나는 큰일 안 한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던지고는 그걸 안 보고 그리고 F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입시생이 됐는데요. 이제 또 뭐 거기도 이제 학교 얘기를 안 하지만 좀 이제 명문인 것 같아요. 그 학교에 가기에 이제 얘가 성적이 이제 뭐 좀 이제 간당간당 했나 보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에세이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애가요, 그 명문대학교 같은데, 내 추측의 명문대학 같은데, 그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펠리브레이시예요. 미국은 이제 이 창의적인 게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교수님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펠리브레이시 뭐야? 그러고 읽었겠죠? 이 학생이요,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다 쓴 거예요. 쭉 쓰고, 자기가 클닝을 안 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F로 받았는데 아빠가 F 받아왔다고 셀리브레이시 아니라 펠리브레이드 해줬다고 그러면서 마무리 부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펠리브레이트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교수님 표현이요, 그 딸아이 점수가 좀 미달이었는데 합격이 됐대요. 그 뭐 펠리브레이시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고 굉장히 정직을 자기가 거기다 강조하고 정직해서 F를 받았고 그걸 또 부모님이 축하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받았겠죠.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그 셀리브레이션 뭐 C 받을 때 한다 이제 워드플레이지만 A 받고 B 받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F를 받아와도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게다가 컨닝하지 않고 네가 이런 불이익을 당한 딸이 아빠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대한 일곱 번째예요. 이제 다 한번 총 정리해 드릴 시간이 또 있을 텐데요. 오늘 일곱 번째 분당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이걸 저는 세상과의 차별하라고 그렇게 여기다가 제가 원고에다 써붙여놔 봤습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그 의미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 이 거룩한 물이 성도도요. 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위한 거룩한 선긋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100% 우리가 무공해로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꾸 선을 끄어야 돼요. 세상과 선 끊기. 서울 못 가도 꼭 못 잡아도 A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거룩 이걸 나는 추구하고 몸부림치기를 원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요, 함께 이걸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데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는 역부족이에요. 함께 싸워. 함께 다락방이 중요하고요. 여기 우리 대학생들 대학부 가셔야 됩니다. 청년부 가셔야 돼요. 함께 싸우지 않고는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이 설교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교구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이 초신자들이 우리 되게 많은데요. 얼마 전에 어떤 순장님 만났더니 그 자기 다락방에 초신자가 다섯 명이나 된대요. 이게 진도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초신자들이 귀하시다고 어떻게 해서든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계시다. 신앙이 성장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이 다락방도 그런가 봐요. 여기에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직 하나님 안 믿으신대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락방에 나가야 되겠다. 그 믿음을 이제 좀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락방이 대단해요. 이 대표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완전 초신자에게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그 다락방에서 이 초신자가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직도 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직은 잘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전 이곳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마음을 서로 열고 위로하고 공감받는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기도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제 그날 우리 다락방의 특징은 나눔이잖아요. 이제 자기를 오픈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날 유난히 힘든 그 성도들이 많았나 봐요. 이 초신자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시니까 이분들 하나님이 좀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초신자가 울면서 기도, 울면서. 그래서 그날 다 울었대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참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처음 나온 초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위로해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다락방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저는 다락방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모인 거. 그래서 이 초신자가 와보니까 기가 막혀요. 참 잘 논다. 이게 뭐 그냥 뭐 이게 뭐 거짓말 입에 달고 살구만. 이렇게 했으면 이분이 울면서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했겠냐고요. 다락방은요, 교회는요, 부자들이 모인 거, 부자와 가난한 걸로 구분하는 데가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거룩을 추구하는 데예요.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아직 잘 안 믿어져도 거룩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아마 거룩을 추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교회는요, 이 거룩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공동체예요. 요즘은 이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무슨 책 보고 제가 딱 벗겨놓고는 아 내가 이거를 연구하는데 막 되게 고생했다고 내가 했다는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거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잖아요. 이건 어느 책에서 내가 읽었다, 이거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이다, 이거 다 밝히거든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요,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 합당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게 지금 능동태잖아요. 거룩하고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거룩하게 하고예요.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아까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지금도요,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뭐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면서 난 10만 명 모이는 거 택하지, 나는 거룩 거룩 그러면서 15명으로 20년 30년 사는 쪽, 저 본능은 절대로 전 그걸 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그렇게 고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 저질이에요. 그러나 싸우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믿는 거 하나 있거든요. 거룩의 출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죠. 더 매달리는 거죠. 이걸 잘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아이덴티티가 너무 분명해요. 자기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섞여 있어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안 드러내도 되는데 자기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예요.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질그릇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 질그릇 아닌 분 누가 있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질그릇 아닌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보배 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액센트를 바꿔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요, 거룩의 출처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질그러신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그래도 저 이 목사 뭐 좋은 점이 있네 그러고 뭐 몇 가지를 드러내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보배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보배. 결론을 이 찬양으로 저는 맺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흥얼흥얼 그려지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왜 의지할 수 없습니까? 출처가 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거룩의 출처 대신, 거룩의 능력의 출처 대신 주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시면서 한번 내가 거룩을 쟁취하려고 한번 내가 정말 내 싸워야 되겠다, 내 본능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출처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힘과 능력의 출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능력의 출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얻어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안에 있는 악한 본능, 악한 본성,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한 후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갈급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심령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그릇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큰 그릇 되지 않은 게, 우리 아들이 큰 그릇 되지 않은 게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큰닝을 해서라도 A플러스 받기를 원하지, 다 큰닝 하는데 혼자 뭐 잘났다고 그래서 F봐도 오는 건 나 원치 않았습니다. 온 하나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거룩의 출처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흉내라도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가 뭐 어떤 건 난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야, 우리 엄마는 정직한 분이야, 우리 엄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꿈을 꾸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참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목회자가 조롱을 당하고,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들을 내다가 이런 앞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손을 보더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주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내면을 기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는 길이 아니라 거룩하지 하나님 방법대로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과 함께 걸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저와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자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참 나는 구제불능 같은 인간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절규했지만, 바울은 그 처절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기를 직시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로마서 8장에서의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됐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그가 갈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거룩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출처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조롱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각성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더 정직하려고 애쓴 한 주였노라고, 지난주보다는 더 거룩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주였노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당신이, 엄마가, 아빠가 참 그렇게 애쓰는 게 보인다고, 하나님 이런 한 주간을 노력하며 은혜를 구하며 출처되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한 걸음 더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